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소개는 2주 연속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신간이 나왔습니다.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고요.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으신 분의 전언에 따르면 아주 도입이 재밌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이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다 상관없고요. 짜잘한 고민도 좋고 이런 고민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면은 편하게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공지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촛불행동TV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송구영신 특집 방송이고요. 김태형 선생님의 짧은 강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참가하실 분들은 촛불행동TV 커뮤니티에 공지되어 있는 공지글 확인하시고 신청 링크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12월 21일 7시 충무로역 하재의 숲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 아버지의 강요를 피해서 회피해온 청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댓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코코야님, 사연 쓰신 분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20대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사연을 들으니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청년의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그간의 얘기를 풀어가며 다시 행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요. 후기도 기다려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 정성 어린 댓글들이 요새 네.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방송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연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나 봐요. 네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니 킴님.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진보 채널을 보면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매우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패널분 모두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분석해 주셔서 듣고 공감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뭐 상담을 하는 채널들이 많긴 하는데 저희처럼 그 솔루션을 주는 채널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바꿔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방송이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사연은 독특한 사연입니다. 처음 들어본 저도, 얘기였어요. 저도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 모 카톨릭 관련 센터를 통해 산티아고를 다녀왔습니다. 그 기억이 좋아서 같은 여행사를 통해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9일 15박 16일 일정으로 다시 가게 되었죠. 공동경비는 700만원이었고요. 1인당 100불씩 따로 걷어야 하는 다소 비싼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10월 8일 아침에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8일 저녁부터 한 자매님이 걱정을 하고 빨리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9일 미사 강론에서는 신부님께서 분열을 일으키고 악한 영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때부터 저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미국에 있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연락을 받고 1번이라는 자매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는데 대답해 주기는커녕 이 형제님의 부인에게 가서 당신 남편 좀 말려라, 소심한 남편과 살아서 힘들겠다 이런 소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걱정하는 가족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사와 신부님이 안전하게 잘하겠지 싶었는데 대응 방식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내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걱정하는 마음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곳에서 우리만 평화롭다고 다니는 게 맞나?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순례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속 시원히 말해주는 것도 없어서 답답했고 10일 점심때에 제가 1번 자매에게 밥 먹고 브리핑 좀 해달라고 했더니 신부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가 그리 급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매일 미사 강론은 분열 세력과 불평불만 세력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는 둥 그런 식의 강론이 이어졌어요. 9일 아랍버스기사는 우리더러 빨리 요르단으로 가라고 했다더군요. 10일은 갈릴리 호수로 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쪽은 레바논 국경과 가깝다고 북부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기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8일에 이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레바논에서 북부 군부대를 공격했다고요. 그래서 밤 10시쯤에 제가 단톡에 기사를 올리면서 북부 쪽도 위험하니까 하루 더 묵지 말고 내일 요르단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1번 자매가 그랬거든요. 단톡에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고요. 11일에는 아침 식사 시간에 1번 자매가 저에게 밤에 난리치면서 기사 올렸냐 하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기사 한 줄 안 읽은 것 같았어요. 매사 반응이 이랬습니다. 일반 여행사 같았으면 손님 대응 방식이 그랬을까요? 11일 저녁에 식사 전에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방공호에 숨었습니다. 방공호 문은 닫혔고 이스라엘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짧은 영어로 물어보니까 레바논 공격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오보 경보로 알려져서 놀란 가슴을 안고 나와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친 신부와 그 1번 자매는 웃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난 채로 밥을 먹고 있는데 눈총받는 형제님께서 저에게 저와 본인은 여기서 악마라고 했다고 이제부터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신발을 신은 채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신부님의 강론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비 없이 그냥 지켜주시겠지 하고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란했습니다. 12일에는 새벽밥을 먹고 요르단으로 넘어왔습니다. 13일에는 저녁 식사를 하고 마니또를 공개하고 나눔을 한다고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신부님이 1번 자매가 손해를 많이 봤으니 환불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 동의하면 박수를 쳐라 라고 하더군요. 신부님께서 1번 자매가 대단하다고 소리치고 화낼 수 있었지만 잘 참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편 두바이를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 값으로 각자 20만 원씩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3일 일정을 못하고 왔는데 손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14일 밤에는 암만 공항에서 출발해서 15일 두바이로 이른 아침에 넘어왔습니다. 16시간 대기를 해야 되니까 버스를 대절하여서 지친 몸을 이끌고 다녔는데요.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발 대충 씻고 의자에 기대거나 누운 상태로 탑승 수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부님과 일본 자매와 몇몇 신자들은 라운지에 가서 씻고 쉬다 오더라고요. 인솔자인 1번 자매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행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정신과 직업정신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느껴졌어요. 가이드는 하루빨리 요르단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둘이서 고집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영사관 홈피에서는 저희 순례자만 남아있다고 나왔다고 하고요. 그저 돈 욕심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정을 하려고 고집을 피우다 이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가 너무 오지랖 넓게 행동했나 아니면 믿음이 약했나 하는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냥 빨리 있는 게 상책일까요?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한번 네. 그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풀어봐요. 네. 이 일본 자매라는 분이 이 여행사 직원인 거예요? 아니겠죠. 신도이신 것 신도죠, 같아요. 신도. 같은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갔는데 거기 그 성당에 대장 자매 정도 되는 거죠. 아, 그 인소라는 자매라고 부르거든요. 네. 성당에서. 네, 그러니까. 그 인소라는 사람이었다. 네. 그 자매랑 지금 신부는 생각이 비슷한 것 같고 짝짝꿍. 네, 짝짝꿍 잘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제 노출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해했습니다. 네. 인솔자이면서도 뭔가 금전적인 어떤 관련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거죠? 돈 욕심 때문에 이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여행사랑 뭐 같이 뭐 이렇게 짬짬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분의 고민은 안 좋은 기억과 네,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게 부딪히신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이거를 빨리 잊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한번 보시고 느끼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매우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이 장면은. 네, 너무 이상하죠. 네. 이분이 중간중간 믿음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네. 이 종교를 믿는다, 혹은 뭐,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부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신부는 그야말로 대리인일 뿐인데, 본인이 믿는 거지, 뭐, 신부를 믿어야 하느님과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이상한 사람도 껴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 믿음과 신부에 대한 어떤 믿음 혹은 뭐 복종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종교적 분들도 아마 다 인정하시겠지만 이상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같지 않은 신부들도 있어요. 저도 직접 상대해 본 적이 있고 또 좋은 신부도 계시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짜 목사들, 뭐 엉터리 목사들 새우새 써요. 그렇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승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종교가 종교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제 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제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사건이. 이 신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윤석열일 수도 있다. 그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아니 이게 네. 그 정도 뭐 잘 모르지만 네. 왜 비슷한 게 몇 개 나와요. 조금 뭐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미사강론에서 악한 영이 있다 분열을 일으키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꼭 그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네요. 예. 예. 이렇게 강론하면 안 되죠. 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어서 이렇게 잘 설득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야지 조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바에 반기를 든다거나 뭐 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악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신부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밑에 문제 있는 자매나 형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쌍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딸랑딸랑. 이렇게. 종교계가 그렇다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 무리에 꼭 있어가지고 딸랑거린다고. 저희 어머님도 아주 독실한 가톨릭이시고 저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지만. 전 무신론자인데 세례를 네. 받았어요. 네. 어머님한테 효도하려고. 그때 내가 교회는 이제 성당은 그 이후에 안 나가요. 세례 받은 다음부터.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성당은 좀 그래서 알죠. 근데 어머님도 신부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부가 오면 딴 성당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를 떠나서. 그 신부가 너무 싫어서. 그러다 그 신부가 떠나고 딴 신부가 오면 돌아와요. 뭐 그런 정도로 신부가 사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신부가 등장하면 당연히 그 주위에 자기 사람들을 포진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또 아부하고 과잉 충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이 1번 자매가 좀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 같거든요. 신부를 위해서 움직이는 뭐 행동대장 정도 한동훈 이렇게 그런 관계라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네네.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겪은 일들인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제일 크게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그 약간 눈총받기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분한테 이 사람하고 자기가 여기서는 악마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제 다음 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가짜 성직자에선 징표라고 봅니다. 사람을 악마로 규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탄아 악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광신적인 종교인들이나 간혹 할 수 있는 아주 배타적인 말이잖아요. 저는 가톨릭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오히려 개신교 중에서 사이비 목사들이 잘 하는 거지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는 가톨릭 쪽에서는 이렇게 신부가 함부로 악마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 정광원 같은 사람 아니군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신도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자 악의적인 공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거는 반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종교 성경을 보더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니네가 판단하냐? 뭐 이런 거를 그건 하느님만의 권능이다. 그래서 악마를 규정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신이죠. 현실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신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천국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전광훈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보낸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신이에요. 신. 그걸 침해하면 안 돼요. 함부로 침해하면.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함부로 악마니 사탄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사입입니다. 네.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개신교 쪽에서는 전광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 그 가톨릭 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극우 보수적이고 파쇼적인 신부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럽니다. 제가 그 가톨릭 쪽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동네 정서 분위기. 그쵸. 그래서 성향이 좋고 진짜 종교인. 또 약간 진보성이 있는 이런 분들은 다 찬밥 대우받고 쫓겨나고 거의 발을 못 붙인다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의 신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아마 그 말은 그렇게 하고 그 돈 때문에 이분은 이제 돈 때문에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인지 어쨌든 순례를 강행한 건데 근처에서 폭탄 치면 제일 먼저 아마 사라졌을 사람 아닐까. 방공호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앉아 있었을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리고 뭐 하는 말도 보면 대부분 강론 이런 내용도 조금만 뭐라 하면 함부로 몰아가는 모세 얘기를 꺼내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를 따라간 사람들이 더 힘들었죠. 모세보다. 모세가 뭐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 것도 역시 좀 뭐랄까 전체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다. 뭐 잘은 모르지만 이 네.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고 제가 여기서는 한 가지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를 제대로 믿는 진정한 종교인들은 인간의 노력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인간이 노력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느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호응을 해준다라든가 그걸 뭐 이제 나중에 평가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면 그 무속이랑 뭐가 달라요? 왕자 쓰고 나온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종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폭탄을 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무속에 가까운 거예요. 가짜 종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가짜 종교입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미 이거는 예수가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 뭐냐,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찍어서. 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를 사랑하는 문제지.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거거든요. 사랑을 이제 표방했기 때문에. 근데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든가, 뭐 가톨릭을 믿으면 지옥 간다든가, 개신교 안 믿고 편가르고 누구는 사랑할 수 있지만 누구는 사랑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배타시하고 또 심지어는 뭐 홍수 났을 때 우리 지역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어떤 개신교 쪽에서는 비가 홍수가 엄청 났는데 그 지역은 좀 안전하고 다른 지역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신도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었던 적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저 동네에는 신도가 없어요? 거기 사람들의 기도는 왜 안 들어줘요? 뭐 이런 이제 농담을 이제 하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도 가짜예요. 가짜. 진짜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신부님하고 잘 친하시는 이유가 없다.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뭐 당장 성당이 정해져 있고 자기 지역에 그 신부가 있으면 조금씩 바뀌거든요. 신부가 장기 집권하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요. 그 기한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지금 계속 바뀌는데 기다리시든가 다른 신부를 아니면 정 이 사람이 싫으면 다른 신부 괜찮은 성당으로 옮겨서 거길 다니시던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신부, 이 신부한테 맞춰서 뭐 고생할 필요는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인이 뭐냐 도대체. 또 정말 제대로 된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사실 네. 이거는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신부와 그 1번 자매가. 이분이 제대로 된 지금 판단을 한 건데 네. 그 믿음을 이 약해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이거는 마치 그 신부에게 복종하지 않고 신부를 비판하면 네.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등치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죠. 예, 신부가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종교의 탈을 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진짜 진정한 종교인 또 종교 생활 이걸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 네.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시고. 이 보니까 여기 같이 가는 데가 여행사를 같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담당 신부가 있고, 근데 저번에 갔을 땐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 네. 가셨다는 건데, 그땐 그 신부가 담당이 아니었던 거죠. 네. 가이드 신부님. 네, 이 신부랑, 그렇죠. 가이드 신부인 것 같고, 그 같이 가는 자매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별로였던 거,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아, 그래도 그러면 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믿었던 분이 이랬다면 정말 상처 크고 되게 그래.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직책이 신부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사 직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직책이 신부인데 이 여행 코스 담당에 그거에 네. 맞춤형으로 돼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뭐 믿음이랑 전혀 상관없는 네네.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신부는 신이 아니다. 그럼요. 네, 신 이거에 알죠. 대해서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그건 뭐 아니다 기다 할 수 없는 신부는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정말로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방공호까지 들어갔었대요. 그죠. 사실 네. 거의 이거 대박인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셨던 건데 충분히 걱정되고 무섭고 진짜 훌륭한 종교인이고 신부였다면 신도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전쟁이 터지면 네. 취소하고 네. 귀국했어야죠. 맞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위험한 불안이나 힘든 상황을 뭔가 기도로 이제 뭐 승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느냐 저는 이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로 이 불안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결하는 상황은 이렇게 갔다가 예를 들면 헤즈볼라한테 잡혔어 인질로 다. 그래서 그렇죠. 진짜 아무 방법 토굴에 갇혀 있어. 아무 방법이 없어. 네. 그때는 기도하고 뭐 하늘이 열리면 필요하죠. 좋겠다 막 이럴 때. 근데 이거는 지금 돌아다니고 그렇죠. 요르단으로 가라 그러잖아. 아랍 기사도 요르단으로 방법이 있는데 네. 인간의 힘을 버리고 방법이 있는데요. 영성관에서도 왜 너희만 남아 있냐 빨리 나와라 그러는데 네. 나와야죠. 이건 기도를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 신부랑 이 자매는 안 무섭나요? 아니 전쟁이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자주 가가지고 익숙한 거였을까요? 뭐 그럴 수도 뭔가 매너리즘처럼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가 저기 휴전 상태로 사는 그런 기분이었을까? 그러니까 원래 이런 데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둔감해도 이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와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요? 천국과도 상관없다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네.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집 봐서는. 아, 그렇지. 이런 분들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죽음을 네, 굉장히 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방공호까지 들어갈 정도의 위급한 네, 네. 상황인데. 근데 그 미션을 마쳐야 돈을 받나 보죠. 그러니까 그 돈을 위해서 이분도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그 일정을 강행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를 강행해도 괜찮다라는 그 확신을 어디서 얻었을까? 뉴스를 안 봤겠죠. 아. 이분도 그러잖아요. 뉴스 한 줄 안 읽은 것 같다고. 공유해준 기사도 읽지 않는다. 여기 써 있어요. 밤에 난리치면서 기사 올렸냐, 네,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 네. 그 기사도 안 보신 것 같고. 봐도 이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안 봤다. 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들이 보면 현실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과소평가한단 말이에요. 계속 네. 무시하고 돈 욕심에 따라서 움직여서. 네. 그래가지고 아이 설마 뭐 그런 일 있겠어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네, 그렇죠. 뭔가 행동 원래는 이런 상태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계산기가 또 들켜지고 그리고 또 약간 광신적 성향이 있으면
하느님이 우리는 안 잡아 해 주실 거야. 이런 쓸데없는 믿음을 가진 경우. 옛날에 그 어디야 중동 그 지역에 가서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죽은 분도 있잖아요. 네. 샘물교회인지 뭔지. 네. 그런 사건들도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인지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간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종교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네. 오히려 때때로 광신적이에요. 쓸데없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내에서 되게 좀 예민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도 내가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또 공격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격 때문에 되게 자책을 또 하시고 막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연의 출구 그러니까는 뭐 무명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번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말씀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근데 이분이 이 신부와 자매에 대한 어떤 고발도 하고 싶었지만 사실 본인의 신앙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계신 것 신앙하고 같거든요. 신앙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네.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나면 어쨌든 몸과 그러니까 뭐 사상적으로 어쨌든 되게 온전하게 안정, 그러니까 보장받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 몸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불안은 누구나 진짜 느꼈을 법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신에게 신을 배신하는 건가? 대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생각이다. 너무, 뭐랄까. 아, 그리고 사실 역사를 보면 이 가톨릭이라는 게 구교잖아요. 이제 개교 네. 개신교 입장에서 구교잖아요. 네. 가톨릭이 처음에 사제를 두고 이 시스템을 갖췄단 말이에요. 교황부터 교황은 어쨌든 베드로자였잖아요. 일대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교황 밑에 내려온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를 통해서 신도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화가 된 거예요. 중간에 변질돼가지고 그래서 면제부까지 팔아먹는 지경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래서 종교혁명.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종교혁명을 하면서. 이 종교혁명을 한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꺼지라 이거 중간에 너희들 사기치는 놈들. 1대1로 우리가 신을 만나겠다. 그래서 성경 속에 신이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신을 만나면 되지 왜 네가 중계를 하느냐. 그리고 왜 네가 판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 사라져라. 사제계급을 이제 청산하고선 신당과 1대1로 만나는 종교로서 개신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가톨릭이 착해진 게 있어요, 좀. 그걸 겪고 나서, 야, 우리가 너무 분당질을 치니까 갑자기 개신교가 생겨나네. 우리가 조금 잘해볼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뒤에도 뭐 사실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껴있는 사제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이랑은 전혀 상관없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행사 잘못된 여행사를 하나 만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진정한 종교는 사실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게 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뭐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신에게 이제 의지하고 신에게 기도 올리고 이러는 게 맞다고 치더라도. 그게 이제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신도들의 불안을 충분히 신부라면 충분히 다뤄줬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자. 차라리 이렇게 갔으면 그래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대처 방법 자체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일 자체가 진짜 대응이 정말 삐였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이상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부가 하는 강론 주제들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거를 강론으로 이용해가지고 사실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가 정말 짜증나게 한다. 너가 나약한 거다. 막 이런 메시지를 근데 저는 거죠. 이 강론 제목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신부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고 느껴진 것 같아요. 이거 손해도 날 거고 혹은 어떤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이 사고를 내가 수습할 용기도 없고 하니까 나도 불안하니까 너 좀 닥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멘트들을 보니까 매일 미사 강론은 분열 세력과 불평불만 세력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아니 그냥 직접 얘기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악마라고 모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것도 아주 그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 저는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신부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네. 사람 아닌가. 네. 이 술래길을 같이 데려간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강릉만 네. 계속한다는 거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처음에 네. 잘 알아줬으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할 일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계속 문제 상황을 만드는 것은 그쪽 대처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종교는 안 믿지만 학자잖아요. 대학 가는데 교수들 입 떠들면 허술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되면 내가 학문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 일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싸워야죠 오히려.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집단에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어떤 사제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돼요. 네.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또 술래길이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이 네. 좀 더 있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경건하게 잘 그렇죠. 하지 못하는 네, 못하고 그렇죠. 온 거에 대한 찜찜함. 그렇게 뭐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마음 편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짧게 다뤘어요. 그 충분히 아마 이해하시고 이미 잊으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마음 편히 잊으셔도 괜찮은 사건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같이 공감되시는 게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아유, 고맙겠습니다. 네, 잘 도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 두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같이 사실은 뭐 심리나 사회와 관련이 없는 사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연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고민이 되시고 해소가 안 되는 혹은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도 좀 확정 짓지 못한 그런 내용들 있으면은 편하게 고민 보내주십시오. 이런 책 같은 거 읽으시면서 나랑 연관되는 거 이런 사연 보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죠. 그리고 그 책이 별로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책 별로인 걸 우리도 좀 알고 한번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태우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